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여왕 빅토리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비투스 동네에 왔는데요. 네, 방 4개, 화장실 3개, 2160 스퀘어풋에 네, 전체가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지금 보다시피 formal living room, formal dining room 오픈되어 있고요. 네, cozy한 fireplace도 있고요. 바닥 보시면 전체가 woodlock flooring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집인데 보시다시피 계단이 바로 문 열을 대서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어서 이게 또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레일링도 보시면 여기 시트으로 커버되어 있지 않고 메탈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컨템포리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부엌에 all appliances are stainless steel. 네, 그리고 지금 패밀리 룸도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서요. 네, 굉장히 제너럴스한 사이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유틸리티 룸도 커서요. 캐비닛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파워 바스가 있고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 뒤에 백야드도 네, 굉장히 정원이 잘 꾸며져 있죠? 네, 여기 안방 보시다시피 운동장처럼 아주 넓고요. 네, 이 반대편에 마스터 바스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모델링 하셔도 좋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더 늘리셔도 되고 아니면 마스터 클로셋을 더 엑스트라를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네, 샤워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요즘 다들 현대식으로 안방에 텁 안 넣고 네, 샤워실만 하시는데 여기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텁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리모델링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컨드 베드룸 바로 안방 옆에 붙어 있는 방인데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책상을 만들어 놨어요. 현재 책상인데 이게 전에 옷장이었던 듯 합니다. 그리고 요 지금 워킹 클로셋이 있는데요. 이게 필요 없으시면 저 반대편에서 안방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더 화장실로 넓히셔도 되고 문을 반대쪽에 만드셔서 안방 클로셋을 엑스트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비투스는 LA 남동쪽으로 20마일 정도에 자리하며 LA 카운티의 남동쪽 끝자락과 오렌지 카운티 시작점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주민들은 주로 605와 5번 프리웨이를 이용하고 있으나 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91번 프리웨이가 중요한 도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로는 Cypress, Buena Park, Artesia, Bellflower, Lakewood, Norwalk, 라미라 등이 있습니다. Cerritos Auto Square는 세계 최도의 자동차 쇼핑몰로 자랑할 수 있고 덕분에 시의 넉넉한 재정으로 Cerritos 도서관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미국에서 탈테니엄 패널로 외장을 덮은 최초의 건물과 체험 도서관을 자부하며 전통적인 의미의 또 다른 도서관이 아닌 테마 공간, 수준 높은 예술 작품, 영감을 주는 건축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BC 통합학군에 있는 Whitney 고등학교는 캘리포니아 세비투스에 있는 공립학교로 7학년서부터 12학년을 지원하고 있고 US News Report에 따르면 Whitney 고등학교는 캘리포니아주 매년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장점이 많은 이 세비투스 동네 어떠신가요? 네, 프리웨이에서도 가깝고요. 그리고 여긴 공원이 많은데 그 공원에서 토요일 날 아침마다 학님분들이 모이셔서 마라톤 대회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다가 빼놓을 수 없죠. 한인분들은 이 학군 제일 중요한데 이 월등한 학군과 LA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 네, 모든 문의는 저 빅토리아 M 949-800-9596으로 하시면 됐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또 더 좋은 집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